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진 친명계와 그리고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수박계 의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또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고 하는 당원과 국민들 바람에 호응을 해주시고 이것을 공개 선언해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오늘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런 사안은 자기 소신을 밝히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렇게 투표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1차 투표를 할 때도 전혀 이견이 없었는데 이탈표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도 그것을 침묵의 장막 투표라고 했다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명계가 표결에 앞서 공천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징계 얘기가 나오거나 이게 과연 당에 계속 남아있는 정체성에 맞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을 대표 사태라든가 거취와 연결시킨 일종의 정적 거래와 연결시킨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다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징계 대상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수작을 벌이며 당대표와 지지자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은 행위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또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전략을 함께 치러나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정책과 돌파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적부심도 할 수 있고 보석 신청도 할 수 있고 당장 유죄가 확정돼서 대표를 사퇴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쥐고 갑자기 공천 등 당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뭐 옥중에서도 결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하며 적폐들과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을 사퇴한 송갑석, 오늘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마치 가결파들이 저지른 배신 행위가 독립투사들이 벌인 일인 것처럼 떠들고 있어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또 막아야 한답니다. 아니, 지들이 구속되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놓고 이제는 또 구속이 되면 안 된다고 정신 너갱이 빠진 인간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또 행위는 국민들의 약속이었다라며 가결은 영장 발부 동의가 아니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서운숙 최고위원은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투표 이후에 최고위 회의에서 정리를 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다. 적절한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들이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해당 발언들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한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 저임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신락 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신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 첫 발언에서 그 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중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의 구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를 내세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자의 저 구호는 솜사탕보다 가볍고 실패한 농담처럼
우스꽝스러운 말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 시절을 정의가 무너진 시절로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장모님은 통장 잔고 조작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비롯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남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단체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 특활비 불법 사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야당 당사를 포함하여 376번 압수수색하고 6번 소환 조사하고 단식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단합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하고 탄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가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오해할까 봐 무리하고 잔인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야당 대표 제거용 정치 탄압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정말 죄가 있다면 쿨하고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켜 유죄를 증명하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의 구현을 외쳤듯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치검찰이 하는 행위는 정의사의 구현도 아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수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의 정적을 사냥하는 이재명 검찰 스토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의 인사도 탄압하는 대통령이기에 경쟁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당의 정적을 탄압하면 당이 잘못 가겠지만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야당 대표를 검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방통위원장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을 교체하고 KBS 이사장을 교체하고 MBC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해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총칼을 든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웠던 정당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독재 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만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